옛날 옛날에 빨간 모자를 쓴 패티라는 꼬마 펭귄이 살았습니다. 자, 우와, 잘 익었다. 아디? 어때, 맛있지? 근데 누군가 창밖에서 훔쳐보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파이가 제일 좋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 그렇게 맛있어? 당연하지. 어딜 가려고? 아저씨께 좀 갖다 드리려고. 파이를 정말 좋아하시거든. 파이를 갖고 나간다고? 잘 됐다. 훔쳐 먹자. 저 가볼까? 잘 다녀, 패티. 아, 경찰이다. 수고하십니다, 크랑크랑. 혹시 이 자들을 보신 적 없으신가요? 못 봤는데요. 그렇군요. 도둑들이니까 혹시 보시면 신고해 주세요. 다녀올게. 조심해. 우리도 찰다. 여기가 좋겠어. 그래. 랄랄라 랄라. 우와, 예쁘다. 우와, 향기도 좋아. 여기도 예쁜 꽃이. 너희들 괜찮아? 근데 넌 어디 가는 거야? 난 이걸 저 산 너머에 사시는 아저씨께 드리러 가는 중이었어. 아저씨? 아저씨께 꽃을 드려봐.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야. 이건 내가 들어줄 테니까 어서 꽃을 가져와. 그럴까? 고마워. 성공이다. 이 맛 좀 볼까? 어디? 같이 먹어야지. 내가 먹었잖아. 얘들아,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꽃을 다 땄어. 고마워. 난 그만 갈게. 잘 가가 아니고 이대로 포기할 순 없지. 도둑들은 산을 넘어 아저씨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여기가 아저씨 집이란 말이지? 누구 계세요? 누구세요? 아저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아저씨라더니 꼬마잖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이고 뭐. 패티의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후비, 손님들이 찾아오셨어. 손님? 누구시죠? 보비 아저씨. 오, 패티 왔구나. 안녕. 너희는 청소를 해주러 왔다지 뭐냐. 정말 착한 애들이구나. 무슨 일이시죠? 혹시 이 자들을 못 보셨나요? 이 애들은 우리 집에 와 있는 애들인데. 네! 도둑들아! 잠깐만요. 얘들은 도둑이 아니에요. 도둑이 아니라고? 아까 제 가방도 들어줬고 여기서 청소도 해주고 착한 애들이에요. 맞아요. 자, 그보다는 다들 제가 만든 파이를 드셔보세요. 우와, 맛있겠다. 모두 맛있게 패티가 만든 파이를 먹었어요. 네. 파이는 충분하니까 많이 드세요. 모두가 파이를 먹기 싫어서 도망갔지만 패티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다음엔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